환희 아빠입니다. 이제 지금 저희가 오후에 작업할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래디에이터, 지프의 글래디에이터입니다. 차가 굉장히 길어요. 길고 커요. 요거는 저희가 세라믹 오리지널 언덕 코팅 하부 방청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작업장에 넣고 준비 작업 후에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차가 굉장히 큽니다. 글래디에이터 엄청 커요. 길고 카메라에 다 담기지도 않아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요. 어떻게 보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각져 보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좀 촬영을 세라믹 오리지널 작업을 하면서 촬영 한번 해볼게요. 글래디에이터 커요. 저희가 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방청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지금은 하부 탈거하고 지금 탈지 전처리 작업. 뭐 당연히 사람도 그렇잖아요. 화장품 바르기 전에 세안해야 되잖아요. 차도 탈지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 탈지를 해놨어요.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차가 굉장히 길어요. 체감상으로는 제가 이 전폭이나 전장이나 이거는 뭐 제가 수치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,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 보다 더 길어 보이는, 체감상 굉장히 길어요. 옆으로 이렇게 봐도 엄청 길어요 차가. 그리고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지프 차량의 차대번호는 여기 있어요. 지금 저희가 마스킹 처리 해놨죠. 작업하려고 이 안에 있습니다. 어디요? 1열 조수석 문 밑에 있어요. 프레임에. 보통 보면은 쌍용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바디용 프레임, 프레임에는 바퀴 안쪽에 있죠. 이쪽에 1열 조수석 앞바퀴 프레임에 있고, 기아 자동차는 조수석 쪽 뒷바퀴에 있어요. 뒷바퀴 프레임에 있는데, 지프 차량은 어디에 있냐? 여기에 있습니다. 이쪽에. 그리고 그 콜로라도, 쉐보레 콜로라도도 여기 있어요. 보통 이 지프 차량이나 이 미국산 차량들이 보통 여기 있어요. 이쪽 조수석 문, 1열 조수석 문 하단에 있어요. 그 점 꼭 알고 계시고요. 휀다가 이렇게 생겼어요. 휀다 한번 볼게요. 글래디에이터 휀다. 근데 이 휀다 앞부분은 그 루비콘 있잖아요. 루비콘 냉글러, 그거와 거의 똑같습니다.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. 자, 하부도 한번 볼게요. 하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그 미국차답게 부품류들이 굉장히 커요. 막 이런 막 뭐 미사일 하나씩 뻥뻥 달려있는 것 같아요. 막 이만시간 거. 지금 프레임을 쓰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하부가 이렇게 뭔가 다 부품류들이 크고 뻥뻥 뚫려있고 이런 느낌은 있어요.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볼게요. 다 스틸이고요. 머플러 이렇게 있고요. 연료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료통도 대형으로 쭉 길게 들어가 있고요. 샤프트 있고요. 이런 거 보세요. 현대기아의 이런 샤프트를 보다가 미국산 뭐 포드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쉐보레에서 나오는 거, 지프 이러한 차량에 있는 샤프트를 보면 얘는 진짜 미사일이야. 미사일 같은 거 막 달아놨어요. 느낌상은 뭐 제가 자동차 전문 리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, 하부를 저희가 매일 하부 작업을 하니까 수많은 차의 하부를 보거든요. 딱 느낌은 그래요. 진짜 미사일이다. 어마어마합니다. 뒤쪽에서도 한번 볼까요? 뒤쪽에서도 차가 길다 보니까 한참 와야 돼. 우리도 앞에서 여기까지 볼 때 한참 걸어가야 돼. 뒤쪽에서 봐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. 해당 차량은 스페어 타이어, 규격 사이즈의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. 글래디에이터 하부입니다. 여기에다가 저희가 세라믹 오리지널을 시공할 거예요. 저희가 뭐 그 미국산 차량들 있잖아요.
그 익스플로러, 지프 차량들 이런 거 작업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물론 영상을 매일 올려드릴 수는 없죠. 저희도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매번 촬영할 수는 없는데 간혹 시간이 맞으면 이렇게 촬영을 해드려요. 그러니까 이 해당 차량의 차주님께서도 글래디에이터 구매하시고 저희한테 바로 예약을 해놓으셨는데 하부를 못 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하부, 글래디에이터 하부, 내 차의 하부는 어떻게 생겼나 볼 수 있도록 영상도 촬영해드리고 있고, 이 차량의 세라믹 오리지널을 시공을 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그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글래디에이터 하부 볼 때는 어떠신가요? 보통 루비콘, 랭글러 이런 차량들 하부랑 볼 때 픽업으로 나왔잖아요. 이제는 우리나라도 픽업 차량의 선택권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. 렉스턴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제 콜로라도도 있죠. 글래디에이터도 나왔죠. 뭐 포드라든지 뭐 한간에는 뉴스에 보면 포드나 현대에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선택권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. 뭐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. 조금 가격만 좀 싸게 해주면 더 좋고. 글래디에이터 뭐 가격만 좀 싸게 해주면은 저도 살 것 같아요.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. 제 기준에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. 얼마, 6,900인가? 뭐, 이렇게 좀 비싼 것 같아요. 저도 가격만 맞으면 사고 싶네요. 이렇게 쇼고트 같은 경우도 묵직묵직한데, 이렇게 볼 때, 그냥 이렇게 느낌상 볼 때,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걸 싣고 다니라고 이런 걸 다루는 거야? 그냥 그림상으로만 봐도, 느낌상으로만 봐도, 크다. 굽다. 굵고 크다 이런 느낌. 하부가 확실히 국내에서 나오는 렉스턴 스포츠 픽업 차량 그 차량과 볼 때 뭐가 길고 크고 이런 느낌.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시공할 부분은 하부에는 스택의 전체 시공할 거예요. 뒤쪽도 시공할 거고 이거는 샤프트도 시공 안 할 거고 연료통 시공도 할 거고. 왜냐면 저희가 그 루비콘 그 랭글러 있잖아요. 랭글러 작업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얘가 녹이나 있어요. 중고 작업 들어와서 보면은 이 연료통도 다 녹나 있어요. 이쪽에 뭐 물론 오프로드도 뛰고 캠핑도 가고 차박도 가고 낚시도 가고 현장도 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부식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연료통도 커버도 시공 다 할 거고요. 이런 뭐 스틸로 다 되어 있는 곳 전부 다 시공을 할 거예요. 글래디에이터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요. 뭐 랭글러도 그렇고 그 루비콘이나 글래디에이터 시공에 대해서 문의도 많은데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 보고 아 하부는 이렇게 생겼고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하면 하부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요 해당 차량도 퀄리티 있는 작업으로 시공 후에 모습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영상이 길다면 나눠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. 앞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커버 있잖아요. 이 커버도 스틸이에요. 엄청 굵어요. 그냥 다 쇠토막이야. 그냥 옛날 우리말로 그냥 다 쇠토막이다. 그냥 부딪혀도 얘 진짜 뭐 오프로드 뛰다가 부딪혀도 보통 여기에 국산차 자꾸 국산차랑 비교해서 그런데 렉스턴 스포츠라든지 요즘은 스틸로 나오더라고요. 그 렉스턴 스포츠도 스틸로 나와요. 그 옵션인지 기본인지 모르겠는데 칸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네. 그 스틸로 나옵니다. 넓은 판으로. 예전에는 그냥 스틸 아니고 플라스틱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스틸로 나와요. 근데 이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이 커버가 앞쪽 이 보호를 해주는 커버가 완전히 두꺼운 스틸이에요. 이렇게 두꺼워요. 이런 거 보면은 사고 싶다. 근데 조금 비싸다. 조금만 할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쪽에서 이렇게 한번 쭉 뒤에 한번 볼게요. 여기에서 저기까지예요. 뛰어가야 돼요. 거짓말 좀 못해서 뛰어야 됩니다. 엄청 길어요. 저희도 이런 차 작업할 때는 사실 좀 힘들어요. 차량이 길어서가 아니라 작업할 때 마스킹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
수입차들이. 국산차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전장류들 이런 거 다 커버링 쳐야죠. 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시공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공을 해놓도록 하겠고 시공 후의 모습도 촬영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글래디에이터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러면 영상을 이어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.